대학로에 위치한 방송대 캠퍼스 뒷길을 따라 조금 올라와 보면 낙산의 한양 도성길을 비롯해 이화 벽화마을 그리고 마로니에 공원 등 아름다운 관광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지난 봄 참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던 대학로 뒷골목 탐방을 이번 가을 대학로 문화탐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진행했습니다. 10월 27일 진행된 대학로 문화탐방에 참여한 학우들은 골목길 해설사와 함께 방송대 주변 대학로 뒷골목 곳곳을 탐방하며 지역에 얽힌 설명을 듣고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지냈었는데 여기를 오면서 그 감정이 좀 많이 순화되는 느낌도 들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거의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곳인데 많은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은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대학로에 위치한 방송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많은 학우들이 캠퍼스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방송대 신문 이유리입니다. 방송대와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하는 나눔 실천 행사 아름다운 토요일이 지난 10월 29일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방송대와 아름다운 가게는 지난 4월 나눔 업무 협약을 맺고 5월에는 첫 번째 나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업무 협약 이후 두 번째 열리는 행사로 서울 안국점과 광주 첨단점을 비롯해 총 5개 매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옷과 책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 물품은 방송대 학생과 교직원의 기증으로 마련됐고 이날의 판매 수익은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학우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제27회 중어중문학과 총장배 전국어학경시대회가 지난 10월 30일 서울지역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중어중문학과 총장배 전국어학경시대회는 방송대 입학 이후 중국어 실력의 향상 정도를 살펴보고 학습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세 부문과 한자 부문, 예술 부문, 총 5개 부문에서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뤘으며 우수 스터디, 전국 회장단 공로상, 지역특별상 시상 등 방송대 중어중문학과의 소속감을 높이고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함께했습니다.